미끄러. 오우, 오우, 갈 뻔했네, 이씨. 안녕하세요. 고독한 사당입니다. 오늘은 미양님 네 분 이렇게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소소한 사당님. 예. 앞에서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고 저번에 모자이크 안 했다고 혼났어요. 깜깜해서 안 보여. 오늘은 그 간주 시간이 10시 40분이고요. 파고하고 풍향은 좀 있어가지고, 물색이 안 나올 걸로 보여요. 그리고 꽃게가 지금 이제 금어기 오늘 완전 풀렸습니다. 근데 물색도 안 좋고, 지난번에 왔을 때 꽃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항상 그래. 준비물 안 챙겨가면 꼭 뭐가 잘 보이고. 자, 오늘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시죠. 잘 부탁한다, 같이 게야. 장비 보면 다 현지인, 막 초고수, 완전히. 저는 이제 아가씨께 하나하고 랜턴 하나, 그 다음에 오늘 뭐 준비가 없어요. 망 하나만 그냥. 욕심 안 부립니다, 오늘. 오늘 맨날 보이는 바 쪽에 너는 안 잡아. 너는 안 잡아. 그래도 반갑다, 바 쪽이야. 자, 오늘은 여지없이 물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자, 오늘은 그냥 가로 질러서 섬 뒤편으로 가서 일단은 물이 갇혀 있는 곳에 일단은 소라하고 바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네요, 섬으로. 오늘은 완전 늦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몽땅 들어와 있네. 과연 이분들이 다 고수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꽃게 금어기 풀렸다고 잡으러 오신 분인데 과연 꽃게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욕심은 부리지 않을게요. 뭐 욕심은 안 부리고 그냥 꽃게는 뭐 파도하고 뭐 풍향, 풍속 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꽃게는 그냥 아예 접어두고 그냥 뭐 소라나 몇 개, 박하지 몇 개 이렇게 잡으면 얼마나 그냥 뭐 소소하게, 예, 소소하게 잡도록 할게요. 용원님 잘 부탁합니다. 자, 우리 원조 허당이에요. 소소한 허당님. 근데 저번에는 완전 물때 꼭 이상하게 맞춰가지고 꽝이죠, 꽝. 역시 진짜 진정한 허당. 나보다 더 허당. 인정. 아니, 오늘은 좀, 좀 뭘 잡아서 좀 드려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청각을 드시진 않을 거 아니야. 생으로 뭐 데쳐 먹은 것도 아니고. 해삼철 그렇게 해삼 많이 잡았는데 그땐 또 안 와. 해삼을 먹다가 지겨워가지고 그냥 다 버렸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해삼을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냉동실에 넣는데, 냉동실 저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버렸다는. 자, 하섬에 도착. 오늘은 빨간 개들이 안 보이네. 원래 보이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 도망갔나 봐요. 원래 여기 걸어가면 빨간색 그 건두글로 묶인 개들이 보이는데 오늘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이야, 오늘은 개들이 다 숨은 것 같아요. 자, 가로질러서 섬 뒤편으로 갈게요. 제가 선발대로 먼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경치 너무 멋있다. 맨날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똥 놓고 그러고 간다니까요. 그래도 저거 돈 주고 못 보는 그런 풍경들이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는 못 보는 풍경들입니다. 아주 이쁘죠? 아, 해삼이 금어기는 끝났죠? 네, 애기 해삼. 애기 해삼. 애기 해삼 귀엽네. 야, 안녕. 잘 커라. 나중에 보자. 자, 나란히 붙어 있는 두 마리 해삼. 나중에 커서 만나자. 너는 패스. 자, 이렇게 껍데기만, 등껍데기만 보이는데 이게 소라가 있을까요? 있을까? 에헤이, 애기 소라. 애기 소라. 근데 있지요. 너는 아니야. 자, 숨은 소라 찾기.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땅속에 처박혀 있죠? 여기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꺼내면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입소라 솔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따, 사람들 시끄럽네. 으차, 있을까? 소라? 없을 수도 있고 꽝인 것 같은데. 으차, 한번 보자. 있냐 없냐. 오, 있다. 오호호호. 소라 있지요. 여기 돌 틈 속에 들어있네. 야, 너를 어떻게 찾냐 그럼. 아유, 진짜. 응. 오, 손으로 봐야 돼. 그, 부서져.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지. 있을 거야 아마. 이쪽? 있어요. 오, 봐봐. 봐봐. 이렇게 처박혀 있으니까 못 찾지. 그걸 봐야 돼요. 등껍데기가 네네. 그 다른 거, 조개하고 다른 거. 네. 자, 소라 솔랑. 자, 오늘은 완전히 숨은 소라 찾기. 숨은 소라 찾기예요. 이렇게 다 깊이 처박혀 있어요. 이렇게. 자, 다행히 바가지가 없으니까 손을 그냥 넣을게요. 자, 소라, 한입 소라. 오늘 한입 소라 중인데, 에이, 꽝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바깥에 꺼내놓을게요. 찾아봐요. 내가 지금 살짝 꺼내놨어. 어디께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봐봐, 있는 거 봐. 꽝일 수도 있어. 뭔가. 꽝. 에이, 꽝이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장님이 꽝인 줄 알고 나 뭐 꽝이다 그랬는데 있잖아. 소라 있지요. 아, 자 여기 사이좋게 소라 해삼. 너무 작다. 너네는 나중에 보자. 커서 안녕 빠이빠이. 예, 빠이빠이 시키고. 오. 과연 있을까? 이 있을까? 어디서 막 함성 소리가 들리네. 예, 소라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라가 여기 껍데기일까? 에이 빈 껍데기다. 꽝. 꽝은 단연 흔적 표시. 이렇게 해야 내가 왔다 하고 내가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돌 사이에 처박혀 있죠? 자, 바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바가지한테 물리면 진짜 아파요. 소라가 있을까? 와, 소라 있지요. 후후. 소라 솔랑. 자, 도시 이렇게 자라고 있죠? 나중에 겨울 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왕갱이 있네. 아, 왕갱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으차 이렇게 왕갱. 왕갱도 잡아서 먹으면 맛있죠? 왕갱도 좀 잡아볼게요. 뭐라도 잡아가야지 뭐, 그죠? 왕갱이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갱도 있고. 아, 사이즈 큰 것만 좀 주실게요. 아, 껍데기가 있는데 과연 있을까? 소라?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있지요. 우와, 내 주먹만한 소라. 자, 이제 갱을 좀 보러 가야죠. 갱을. 자, 여기는 하선마트. 갱 보러 가야죠. 갱 보러 끝에 머리 갑시다. 으차 으차. 갱보러 가세, 갱보러 가세. 갱이 있을랑가 모르겠네. 아이고, 갱을 여기서 저번 영상에 어마어마하게 잡았죠. 쓸어 담았어요 아주. 그냥 쓸어서 담았어요 아주. 근데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끝으로 가봐야지 일단. 있는지 없는지. 자, 위치 파악하고. 위치 파악하고. 요쪽 맞네요, 요쪽 끝자리. 자, 예전에 갱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바위에요. 근데 지금은 작은 갱밖에 보이지 않고 개녀석, 개녀석도 보이고. 건물지 마라. 와, 왕갱이 하나 보이죠. 왕갱. 으차, 이렇게 왕갱이 보인단 말이에요. 왕갱도 먹을만해요. 된장국에 넣어서. 자, 왕갱 솔랑 있지요. 아, 바위 틈에 이렇게 소라가 이렇게 끼어있죠. 바위 틈에. 근데 꽝이에요. 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렇게 허리 한번 피고 하늘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고. 뭐 소라 잡고 뭐 딴 거 잡으러 오긴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변 풍경 이렇게 바다 만끽하면서 아, 힐링이다. 너무 좋아요. 내일 출근 생각도 안 나. 큰일이다. 내일 출근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왕갱들이 몽땅 있었던 지역이죠. 왕갱들이 몽땅 있었던 지역.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가 왕갱밭이었죠, 원래. 뭐, 몇 개만 추석하도 뭐, 맛있게 야무냐 먹죠. 왕갱밭이 맞아요. 이쪽에도 왕갱이 있네. 으차, 갱 하나, 갱 둘. 와, 이건 제법 사이즈 큰데? 소라급이야. 여기도 셋, 으차. 큰 것만 갖고 가야지.
자, 벌써 시간이 돼서 랜턴이 나갔어요. 이럴 때는 작은 랜턴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혼자 있을 때 위험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위험하니까 랜턴 갖고 다니고 예비 배터리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항상 작은 배터리는 항상 작은 랜턴은 꼭 소지하고 다니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귀여운 물고기 너를 수족관에 데리고 오고 싶다. 나중에 커서 만나자. 이렇게 꼬막 꼬막이 왜 안 보여? 있잖아 이거. 네. 잡아 빨리. 잡아요 빨리. 아 네. 하고 흔들어줘. 흔들어서 물에다 흔들어줘. 오케이. 네. 꼬막. 이야 꼬막. 꼬막. 안 보여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있잖아. 꼬막 이렇게 처박혀 있어 이렇게. 보여줘. 오케이. 아, 오늘도 아주 소소하게 잡고 들어갑니다. 뭐 조과가 그렇게 썩 많진 않고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지고 옆에 계신 분 하나씩 하나씩 드리고 청각하고 소라하고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바가지는 사이즈가 작아서 닫아주고 해삼도 작아서 담아주고 하여튼 오늘은 바람 쐬고 이렇게 경치 구경 잘하고 시원하게 잘 놀러갑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